네, 신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정말 자율주행 시대가 성큼 다가온 느낌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 자율주행 4단계를 적용한 차량이 다닌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좀 살펴보고 시작할까요? 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부 지역에 자율주행 4단계 기술 레벨 4 적용된 아이오닉 5 활용한 카헤일링 차량 호출 시범 서비스 로보라이드 실증이 시작됐습니다. 카헤일링은 어떤 걸 의미? 헤일링이라는 게 신호를 보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카쉐어링 하면은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저도 근데 안 쓴 지 한 3년 되긴 했는데 소카 그린카 한때 굉장히 많이 나왔을 때 카쉐어링이라고 해서 이제 거기 어플에다 등록을 한 다음에 뭐 어디 거점에 있습니다. 뭐 고속터미널이라든가 용산 아이파크몰에 몇 대가 있대요. 거기 가요. 그럼 어플로 차를 엽니다. 그러니까 거기 운전자는 없죠. 운전자는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운전하는 건데 자동차를 쉐어링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차를 더럽게 하거나 이러면은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차를 하게 되면은 보상을 줘요. 그게 카쉐어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때 지금은 좀 망했는데 우버랑 플러스라고 있었죠. 그때 플러스 노동자분들 괜히 그거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정부에서 그걸 단속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되어서 플러스가 계속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결국 카카오 모빌리티는 그거를 우회적으로 바꿔서 지금 어떻게 적응은 됐고 플러스는 일단 저기만 남았죠. 프리미엄 쪽 그 기사님으로 뭐 인천공항 멀리 가고 이런 것만 남았는데 그건 이제 그 개인 차를 가지고 그렇죠? 연식에 뭐 검사를 받아야 돼요. 뭐 7년 이하의 뭐 자동차 검사를 받아가지고 자기 차를 가지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 택시 기사님들이 자기는 면허를 가지고 택시를 운전하는데 왜 쟤네는 자차를 가지고 남을 태워다 주고 돈을 받느냐.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이제 라이드 쉐어링이죠. 라이드. 네. 라이드 쉐어링이라는 그게 우버, 플러스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라이드 헤일링. 라이드 헤일링은 뭐냐면 저기입니다. 저희 카헤일링. 아, 카헤일링부터죠. 카헤일링은 딜카 같은 겁니다. 딜카. 그러니까 소카랑 딜카의 차이점은 소카는 내가 그 거점을 가야 돼요. 내가 그 거점을 가서 내가 그 차를 열어야 돼요. 근데 딜카는 뭐냐면은 집으로 데려다 줘요. 차를 갖다 줘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나 지금 여기 필요한데 차 갖다 달라. 그러면 차를 운전해서 갖다 주고 그 사람 가요. 그 사람하고 나랑 만나지 않아요. 딜카는 그래서 카 헤일링이다. 그리고 라이드 헤일링이 있는데 라이드 헤일링은 이제 그 차를 그 운전자가 오게 되는 거죠. 운전자가. 지금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카헤일링은 그러니까 우리 그 카카오 택시나 이런 거랑 유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카헤일링 차량 호출 시범 서비스 로보라이드가 실증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카헤일링이니까 차가 오는 거죠. 부르면은 차가 오게 됩니다. 아이오닉 5가. 그래서 출퇴근 시간을 일단 피하고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원래는 자율주행 4 단계에 이상으로 가게 되면 솔직히 자기가 그냥 타야 되는데 이게 아직 시범이다 보니까 일단 한 명이 운전석에 자율주행 관련 안전교육 이수한 비상운전자 한 명이 탑승을 한 상태입니다. 타는군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하는 것은 이제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그래서 비상운전자 한 명이 운전석에 탑승해 있는 상태로 약간 기사님 개념으로 앉아 있겠죠. 뭐 말도 나누겠죠. 뭐 뻘쭘하게 가진 않겠죠. 그래서 어쨌든 비상운전자 한 명이 탑승을 해서 카헤일링 차량 호출 시범 서비스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카카오 택시처럼 자율주행차를 불렀는데 거기에 이제 기사님이 아니라 비상 운전자 한 명은 있고 실제적으로 뭐 핸들을 잡고 카카오 택시 기사님처럼 운전하진 않아요. 그래서 자율주행으로 스스로 운전을 해서 간다. 네, 이런 서비스가 벌써 이제 그것도 강남구 서초구 가장 복잡한 지역에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아주 좀 생각보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큰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관련해서 어떤 기업들 저희가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라닉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닉스는 이제 V2X. V2X는 그냥 모든 바이클이에요. 바이클 V가. 모든 그 자동차와 관련된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을 통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HSM은 하드웨어 보안 모듈인데
국내 기술 선도 기업이에요. 왜 이게 두 개가 왜 엮여 있냐면 V2X는 아까 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주고받는 걸 통칭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그 자동차에 대한 모든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 그게 통째로 탈취가 된다. 그러면 나의 개인적인 성향까지 예를 들어 거기 플레이리스트까지 다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이거는 그냥 가벼운 걸 수 있는데 나는 락커인데 알고 보니까 얘가 뭐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주로 듣는 음악이 아기상어였다. 그럼 이게 뭐 웃길 수도 있잖아요. 되게 락커가 뭐 이거는 그 약간 약한 건데 뭐 개인적인 정보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보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보안 모듈 HSM과 V2X는 이게 같이 기술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V2X가 주변 사물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 센서가 있는데 자율주행 센서는 시각 정보 위주예요. 근데 V2X는 시각 정보를 뛰어넘는 어떤 단계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센서가 시각 정보 위주인데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 핵심 기술이 V2X입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을 차량끼리 스스로 공유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정보 보안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닉스에서 보안 가속기 칩을 만들었습니다. RS2522. 이게 이제 우리 저기랑 똑같습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는데 공인인증서를 해커한테 탈취를 당하면은 그 공인인증서로 나도 모르게 막 입출금을 해버리거나 뭐 나도 모르게 신용카드를 파버릴 수도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차량 내 통신에서 인증서, 비밀키, 공개키를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검증, 보관, 검색, 폐기 이걸 하는 거죠. 그리고 메시지에는 서명, 검증, 암호화, 복호화 이게 있습니다. 라닉스의 보안 가속기 칩 RS2522가 담당하는 거고요. 결국 이게 하드웨어 보안 모듈 HSM의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닉스는 V2X로 이제 여러 차량과 내 차량과 주변 사물들까지 전부 데이터를 공유하는 그 기술인데 그 기술을 이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하드웨어 보안 모듈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보안 가속기 칩 요거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라닉스의 어떤 기술을 사용하면은 자율주행의 단계가 아주 보안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즘에 또 모트렉스 뭐 이 올라가는 기업은 몇 개로 지금 한정되어 있습니다. 라닉스, 뭐 모트렉스, 인포뱅크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있는데 모트렉스는 차량용 IVI 제품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IVI는 인바이클 인포테인먼트.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뭐 자율주행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비상운전자 한 명이 탑승하고 있지만 시범 쪽에서는 그분하고 이제 뭐 얘기하면서 놀아도 되죠. 근데 그분이 없고 이제 만약에 이제 나중에 친구들이랑 뭐 연인끼리 탄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할 일이 많아집니다. 손에 운전대를 안 잡고 있고 앞에를 전방주시를 안 하기 때문에 전방주시 태만이라는 그 어떤 사고에 그게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겠네요. 지금 네. 갔다가 앞에 박으면은 전방주시 태만으로 뒷차가 과실이 웬만하면 크게 나오죠. 정지 뭐 내가 큰 저기가 없으면. 그래서 이런 전방주시 태만이 없어진다. 그래서 그럼 뭐 하느냐. 막 뒤를 봐도 되고 뒤에 뭐 좌석이 아예 뒤로 달려 있겠죠. 뒤로 보고 아예 좌석 테이블처럼 거기서 뭐 포카를 치든 뭐 마음대로 하겠죠. 그래서 주력 제품은 AVN입니다.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근데 여기서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에 T를 하나 붙였어요. 그래서 AVNT가 나왔습니다. 예. AVN은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은 사실 다 달려 있습니다. 뭐 내비게이션을 보통 티맵이나 카카오 뭐나 뭐 김기사나 뭐 이런 거 쓰지만 순정 내비게이션에 달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은 기존 예전의 차량에도 달려 있는데 여기에 이제 텔레매틱스를 추가한 통신을 추가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그래서 아까 그 라닉스에서 V2X가 이걸 다 총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에 들어 있는 내 정보들이 그렇죠? 다른 차량과 공유가 될 텐데 통신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보안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이 모트렉스는 이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그리고 텔레매틱스까지 AVNT가 주력이고요. 후방 좌석용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이게 이제 후방에 이 달린
이 엔터테인먼트가 굉장히 더 커지겠죠. 요즘에도 뭐 고급 차량에는 뒤에 좌석 그 헤드레스트에 달려 있긴 한데 그게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래서 후방좌석용 엔터테인먼트 RES 그리고 또 공기청정기 또 사업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모트렉스라는 기업은 처음 들어봤고 이거를 사실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텔레매틱스라면 기존의 뭐 통신기기의 강자나 전자제품의 강자 아니면 자동차 회사가 이거를 다 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뭐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한 있잖아요. 부품 업체가 있잖아요. 현대 모비스가 있겠죠. 그래서 그 우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출고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거기 부품들 나중에 공장 가서 가려고 하면은 다 현대 모비스 부품이잖아요. 그래서 오디오 비디오 순정 내비게이션 텔레매틱스 이거 다 현대 모비스 쓰는 거 아니야?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LG전자. 당연히 LG전자가 뭐 전화기도 만들고 휴대폰 사업은 철수했지만 전화기도 만들고 비디오, 오디오, 내비게이션 다 LG전자나 뭐 삼성전자 이런 데서 가전 쪽에 사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현대모비스, LG전자가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트렉스 같은 중소기업이 이 현대모비스나 LG전자 여기서 잡고 있는 이 부분을 뚫고 가긴 어렵죠. 그럼 이 모트렉스가 하는 거는 누구냐? 아까 차량용 IVI라고 했죠. 인바이클 인포테인먼트 중에 네. 대형 벤더는 이제 현대모비스 LG전자인데 현대모비스 LG전자가 커버하고 있는 이외의 차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남미라던가 아태 지역 요런 데 7, 80여 개국 중에서 현대모비스 LG전자가 커버하지 않는 차종을 모트렉스가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리스크가 될 수도 있지만 차종을 모두 그 대형 벤더가 커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트렉스도 요 먹을 파이는 있다. 왜냐면 요 시장 자체가 커지는 시장이니까. 그리고 2018년에 전진건설 로봇을 인수합니다. 정확히는 전진중공업을 인수했는데 전진중공업 중에서 이제 건설 로봇 쪽을 주력으로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한 거고 예. 그 당시에 웰투시 인베스트먼트라는 재무적 투자자 FI죠. FI가 돈을 대고 모트렉스는 요거를 잘 이해를 하고 끌어갈 수 있다고 해서 SI 경영 주체로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가끔 건설 현장 지나가다 보면은 오 저게 뭐지 영덕 대게팔인가? 정말 엄청나게 기다란 그 웬만한 기다란 게 아니라요. 고층 막 60층짜리 여기 근처에도 있던데요. 길거리에 있는데 지금 영덕대게 팔처럼 굽어가지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엄청나게 높게, 되게 얇게. 근데 그게 뭐냐면 콘크리트 펌프카예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원하는 대로 펌프로 해서 보내는 거죠. 근데 이 국내 콘크리트 펌프카 1위 업체가 전진 로봇 건설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 웰투시 인베스트먼트는 재무적 투자자로 돈을 댔고 모트렉스는 이걸 잘 이해한다고 해서 경영 주체로 SI 전략적 투자자로 들어갔는데 왜 이 전략적 투자자로 들어갔을까? 갑자기 자율주행을 하다가 지금 자율주행이 우리가 아까 뭐 강남구 서초구에 이제 카 헤일링 서비스 부르는 차량 호출 요걸 됐다고 해서 당연히 우리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말고는 지인이 있거나 당연히 그런 서비스를 먼저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상의 변화에서만 국한되지 않는다. 건설 현장에도 자율주행 지금 농기계도 자율주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콘크리트 펌프가 1위 업체인데 이 이른바 특장차죠. 아까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것들은 승용차고 특장차에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요 시너지를 위해서 인수를 한 겁니다. 지금 건설 현장에도 4차 산업혁명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인력이 하던 굉장히 위험한 일을 그쵸?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로봇계가 들어가서 하는 그 시범 사업도 지금 언론에 발표가 되었고 과거에는 없었던 미래 건설 현장에는 이제 많은 부분이 자동화될 거고 로봇화될 거고 미니 스마트 도시 형식으로 지금 아파트가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모트렉스의 기술은 레이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AVN 플러스 T 여기 텔레매틱스 여기에 있는데 이 레이더랑 텔레매틱스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의 핵심적인 기술이에요. 이거를
전진중공업을 인수해서 펼칠 사업인 전진 이 건설 로봇에 특장차에 접목을 시키겠다 이거죠. 그래서 콘크리트 펌프카, 쇼크리트, 플래싱 붐등 라인 펌프 기계를 보유한 이 특장차에다가 이 모트렉스의 ADAS 기술을 접목해가지고 이제 특장차에도 자율주행 특장차, 인공지능 특장차 요거를 만들겠다. 그래서 2018년에 인수한 이 부분이 건설 경기 때문에 뭐 캐시카우로 삼으려는 건가? 그게 아니라 건설 현장의 4차 산업혁명 바람을 미리 내다보고 모트렉스의 기술을 접목시킬 부분이 이쪽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모트렉스는 이 일반 승용차 부분에 현대모비스, LG전자가 다루지 않는 이 커버하는 이외의 차종을 커버하는 승용차 부분이 있고 특장차 부분에서 건설 로봇 그 인수한 지금 전진건설 로봇에 이 4차 산업혁명 바람의 건설 현장 쪽에서도 적용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라닉스와 모트렉스 이 두 기업을 좀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 두 기업의 실적과 주가도 좀 알아볼까요? 네, 라닉스랑 모트렉스랑 이 뭐 단골 손님입니다. 이 어떤 이 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자율주행 얘기가 나올 때마다 단골 손님인데 네. 이 지금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전진건설 로봇을 인수한 이후에 예, 2018년에 인수를 했는데 그때부터 영업이익이 조금씩 흑자로 전환하더니 작년에 353억으로 완전 흑자 전환됐습니다. 네. 이 매출액 3,137억에 마이너스 26억 원이 2019년에 발생됐었는데 2020년에 106억 원을 흑자가 나고 작년에 353억 원으로 굉장히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잘 인수를 한 케이스가 됐고요. 그리고 승용차 부분에서도 굉장히 성과가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는 좋은 모습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모트렉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자율주행이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약간 강력한 테마에 걸려서 급등락이 심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번 그 강남구 서초구 자율주행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작용했던 이 라인을 지금 돌파를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이 15,000원 라인을 돌파시켜서 25,000원 갔다가 내려왔는데 아직 그 고점을 돌파한 그 부분은 남아있고요. 거래량이 여기서 많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거의 거래량이 없는 가운데 여기를 돌파했다는 거. 결국에 이 그 확률상 2020년도 중후반에 들어왔던 이 수급이 여기에서 지금 아직도 이걸 잡고 있었다는 왜냐면 이게 잡고 있지 않았다면은 이 매물을 던지는 그 물량 때문에 매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손바뀜이. 근데 손바뀜이 전혀 안 나왔다는 거는 2020년 요때 매집한 이 수급이 확실하게 물량을 잡고 있기 때문에 고점 돌파가 일어나도 누구도 매물 던지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조금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라닉스는 20개월선 밑에 있어서 저 모트렉스보다는 지금 위치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20개월선에 막혔죠. 역시 재무제표를 뜯어보니까 매출액의 규모나 영업이익, 이 마이너스 난 부분, 확실히 재무가 좋지가 않죠. 그래서 라닉스는 재무가 좀 좋지가 않으나 요 아까 전에 그 기술들 있죠. V2X와 보안기술 HSM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앞으로 뭐 자율주행 4단계가 강남구 서초구가 잘 돼서 그 이외 서울 이외 지역에 된다던가 아니면 이제 자율주행 5단계가 시범 사업으로 들어간다던가 이런 소식이 나올 때마다 라닉스나 모트렉스는 단골 기업으로 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곳에 장점이 있는지 이 정도는 네. 알고 있어야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자율주행 관련주 라닉스와 모트렉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